물고기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Shut up and sit down. 물고기와 앵글러를 잇는 생명선 바로 낚싯줄이죠. 릴이 없어도 낚싯대가 없어도 낚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낚싯줄이 없으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조박사의 피싱 랩 시작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낚싯줄을 보고 있느냐? 보이나? 보인다면 이게 가늘수록 경계심이 적어서 정말 좋은 것인가? 낚시하면서 어떤 낚싯줄을 사용할 것인가? 아, 굵기는 어떻게 할까? 이게 낚시에 있어서 영원한 테마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낚싯줄의 굵기는 조과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루어 낚시든 생미끼 낚시든 어떤 걸 막론하더라도 가는 낚싯줄을 사용해야 입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호를 사용하다가 입질이 끊어졌으면 이렇게 1.25호를 사용을 하면 다시 입질이 돌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벌어지니까. 가는 라인을 사용해야 입질이 좋다라고들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보통 생각하기를 가늘어서 안 보이니까, 경계심을 안 주니까 그렇다. 확실히 가는 낚싯줄은 또 장점은 확실히 있죠.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캐스팅을 할 때. 또 굵은 줄은 물속에서 수류 저항이 아무래도 크죠. 그래서 일반 생미끼 낚시라고 그러면은 밀린대거나 미끼가 밑밥하고 동조가 잘 안 되는 거고, 또 루어 낚시라면은 액션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이유를 들어보면 낚싯줄은 가늘수록 좋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낚싯줄은 가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가늘면 끊어지죠.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낚시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죠. 뭐 여기서 잠깐 어종별 예를 조금 들어볼까요? 낚싯줄의 굵기에 예민하다는 대표적인 거 뱅에돔일 것 같아요. 이렇게 뱅에돔 낚시는 뭐 얼마 안 해보고 저도 뭐 아주 옛날에나 조금 해보고 요즘은 뭐 안에서 최신 기법 전혀 모르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는 건 미끼가 자연스럽게 밑밥이나 미끼가 조류에 자연스럽게 동조돼서 흐르지 않으면 워낙 뱅에돔이라는 게 경계심이 강해가지고 입질을 안 한다. 또 막상 챔질을 하면 순간적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여러 향 돌진을 합니다. 아 그래서 릴도 특이한 그 레버드랙 달린 릴 사용하고 미끼가 자연스럽게 뭐 밑밥에 동조되려면 목줄이 가늘어야죠.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돌진을 해서 여에 들어가면은 너무 가늘면 또 안 되니까 굵어야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뱅에돔 낚시. 목줄 선택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부시리 지깅? 캐스팅? 부시리도 히트하는 순간 여에 차고 들어가는 그런 돌진을 하는 성격이 있는 어종이니까 루어 액션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굵게 쓰는 게 이롭죠. 100파운드, 130파운드 막 쓰잖아요. 40포, 50포 이런 굵기입니다. 갈치, 워낙 이빨이 날카로운 어종이라 표준 채비를 보면 목줄 7호, 8호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7호든 8호든 10호든 갈치의 이빨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싹둑 잘리잖아요. 이거는 목줄의 굵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쓴다고 입질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거하고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좀 특수한 낚시가 됩니다. 갈치는. 와이어, 뭐 철사를 막 목줄로 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말고, 이런 특수한 상황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잘 물고기가 낚이다가 갑자기 입질이 끊어지고 잘 안 낚일 때, 우리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는 게, 아, 내 채비가 이게 간파가 됐나 보다. 아, 이 낚싯줄이 다 보이나 봐. 그래서 이때 목줄을 가늘게 바꾸면 실제로 입질이 오고 잘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역시 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는 줄을 잘 안 보이니까 좋구나. 역시 목줄은 가늘게 써야 입질이 좋아져.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인간의 생각입니다. 낚싯줄이 물속에서 아무리 가늘어도 보이거든요. 물고기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낚싯줄들은 투명합니다. 기본이죠. 낚싯줄의 기본은 투명해. 투명하니까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이 낚싯줄은 조금 녹색입니다. 이 낚싯줄은 갈색이 나오잖아요. 약간 브라운. 로 낚시용 줄들이에요. 아예 이렇게 진한 다크 브라운도 있어요. 가는 줄 잘 안 보일 것이다. 투명한 줄 잘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낚싯줄은요, 아무리 가늘고 아무리 투명해도 물속에서 다 보여요. 물고기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는 대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걸 안 해요. 생각이 없어요. 낚싯줄이 굵고 가늘고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한테. 환경에 잘 물들어 있느냐. 도드라져 보이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투명한 낚싯줄, 이런 투명한 낚싯줄들, 맑은 물에서 얕은 물에 햇빛이 투과될 정도 그러면 빛이 굴절하잖아요. 프로로카본은 굴절률이 좀 작다 그래도 굴절돼요. 나일론보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보입니다. 거기다가 햇빛이 직접 담은 반짝반짝 하는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더라도. 그것도 물속에 나뭇가지나 갈대 같은 게 많다고 그러면 이런 색깔이 훨씬 더 눈에 띄지가 않죠. 살아있는 수초가 많다? 녹색이 많다? 그럼 이거겠죠. 물고기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뇌가, 대뇌가 거의 없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물고기 보인다고 아, 이게 낚싯줄이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반사적으로 위협을 느끼느냐,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것 뿐이죠. 일본에서 감성돔, 뱅에돔, 뭐, 떡붕어 이런 걸로 좀 실험을 좀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낚싯줄 굵기하고 입질하고 차이, 뭐, 물고기 눈에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이런 실험들을 좀 해보려고. 수조에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낚싯줄을 설치를 해놓고 물고기가 건드리면 전자장부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해놨대요. 그리고 수조 좌우에 먹이통을 해놓고 감성돔을 넣어놨더니 조명하에 밝은 상황에선 낚싯줄을 잘 피해 다니면서 먹이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조명을 끄고 야간처럼 만들어 놓고 하룻밤 지난 후에 가서 보니까 깜깜하게 해놨는데도 낚싯줄을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이 먹이를 다 먹었다. 당연히 뭐 감성돔은 야행성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간이든 야간이든 막론하고 낚싯줄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낚싯줄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 다니면서 먹이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뱅에돔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뱅에돔은 워낙 경외심이 강하다 보니까 처음엔 새로 환경 수조 안에 들어온 낚싯줄에 놀래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낚싯줄을 막 건드렸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낚싯줄을 환경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잘 피해된, 건드리지 않으면서 먹이를 먹더라. 그리고 감성돔하고 똑같이 불을 끄고 야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뱅에돔은 감성돔하고 다르게 먹이도 안 먹었다. 낚싯줄도 안 건드렸다.
아, 뱅에돔은 밤에는 활동을 안 하는구나. 껌껌해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야간에 뱅에돔이 있지를 않아요. 뱅에돔 밤낚시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뱅에돔은 아주 깜깜하면은 활동을 안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일본 실험에서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감성돔을 이용해 가지고 미끼를 달아서 목줄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 놓은 상황 연출을 했더니 와서 입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목줄을 막 이렇게 엉켜 놓은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수조에 목줄이 이렇게 있으면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감성돔은 먹이를 입질을 안 했다. 뱅에돔을 이용해서는 갯바위에 빗밥을 던져서 잡어들과 뱅에돔을 집어를 시킨 다음에 촬영용 카메라를 부위를 달아서 집어넣었더니 케이블이 달려있는 그 케이블을 보고 놀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모이질 않았대요. 그런데 환경을 조금 바꿔서 카메라를 부위를 달아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갯바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에 끌리도록 마치 약간 목줄이 바닥에 닿아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놓았더니 일단 새롭게 등장한 카메라에 놀래서 다 도망을 갔다가 한 30분 후쯤에는 다 다시 모여서 원상태를 회복을 하더라. 케이블의 굵기는 손가락 정도 굵기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보겠죠. 보는데 찌에 달려서 전혀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떡붕어로 실험을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떡붕어 표준채비의 목줄이 0.6호 정도 되는가 보죠. 떡붕어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목줄 0.6호로 낚시를 했대요. 이렇게 떡밥을 달아서. 미끼 투입 후 30분 경과 후부터 입질이 계속 와서 계속 낚게 됩니다. 계속 낚이고 있는 도중에 목줄 0.6호를 목줄 3호로 굵은 걸로 교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투입을 했더니 첫 번째 바로 오던 입질은 왔는데 허챔질, 연속 두 번 허챔질이 됐대요. 그러니까 붕어가 정확하게 미끼를 못 물었나 보다. 아, 그래서 목줄이 너무 굵어서 위화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세 번째 입질부터는 0.6호 목줄하고 똑같이 계속도 똑같이 낚였다고 합니다. 예상 외에 0.6호와 입질이 동일했다. 처음 명제로 돌아가서 그럼 실전에서는 그럼 왜 가늘게 하면 바로 입질이 다시 오는 경우가 생기느냐. 5호 줄로 열심히 잘 잡고 있었는데 입질이 뚝 끊겼어. 그래서 5호 줄을 3호 줄로 바꾸고 1.5호를 1.2호로 바꾼다거나 8호 줄을 6호 줄로 바꾸고 25파운드를 사용하다가 18파운드를 사용한다거나 입질이 바로 들어왔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려드린 것 같이 목줄이 가늘어져서 안 보여서 다시 입질이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 뱅에돔의 카메라 케이블 실험에서처럼 어떤 이유로 물고기가 낚싯줄을 위협으로 느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굵고 가늘고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라 그 갑자기 나타난 케이블 낚싯줄의 존재가 환경에 물을 들지를 않고 자연스럽지를 않고 도드라지면 물고기가 놀라는 거죠. 낚싯줄이 위험한 것으로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낚싯줄 굵은 낚싯줄 바람이나 조류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낚이다가 바람이 좀 불었대거나 조류가 좀 세게 흐르거나 그래서 굵은 목줄에 달린 미끼가 부자연스러워졌겠거나 환경의 목줄의 존재가 부자연스럽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때 가는 줄로 바꾸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낚싯줄이 위험한 것으로 학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질이 안 들어오는 거지 눈에 보여서 입질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낚싯줄이 굵으면 이런 좀 악영향들이 생기고 마이너스 요소가 생겨요. 근데 그 원인이
물고기에게 보여서 안 낚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중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낚싯줄이라면은 굵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속에는 진짜 수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수초, 뭐 조류, 나뭇가지, 기타 등등 쓰레기, 이렇게 낚싯줄처럼 보이는 길쭉한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줄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 낚싯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을 때 아무런 위화감이 없잖아요. 낚싯줄이 수중 환경에 잘 맞으면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무래도 이 물고기가 낚싯줄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진짜로 물고기 눈에만 안 보이는 낚싯줄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그 D사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보는 색깔, 파장, 빛의 파장, 그러면은 녹색이래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잘 보고요. 그래서 루어 낚시를 할 때 실은 녹색 루어가 물고기 눈에 제일 잘 보일 겁니다. 뭐 물론 근데 아주 얕고 맑은 물에 서겠죠. 물이 좀 흙탕물이라거나 그러면 조금만 깊어지면 색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일본 그 D사에서 나왔다는 낚싯줄은 그렇게 낚싯줄의 특수한 색깔을 넣어서 파란색과 녹색을 완전히 커트해버렸다. 단파장을 다 커트해버리고 장파장, 빨간색 계열 쪽, 노란색 계열 쪽 빛만 투과를 시킨다나 봐요. 그래서 약간 분홍색이 되어 있는 그런 낚싯줄이더라고요. 광고 영상의 동영상을 보면 수조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그 낚싯줄이 보이지 않으니까 툭 부딪혀서 깜짝 놀래는 그런 물고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얼마나 실전에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